네, 개장 후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숨을 좀 돌려볼까요? 마켓 리더 특급 전략을 통해서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스피의 부진,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초 들어서 뭐 나왔던 이야기죠. 디커플링. 이제 뭐다 알겠는 내용인데, 이 소외 현상 또 계속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 미국 증시 흐름만 보면 뭐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야 될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증시와의 상관계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동조화를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S&P 500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다시 2월 중순,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면서 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일본 지수와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 지수와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상관계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게 1에 가까울수록 같이 움직이는 거죠. 1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까울수록 올라갈수록 해외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로 볼수 있겠죠. 관계 없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 예, 간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1월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엔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96엔, 그리고 오늘은 96.5엔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엔저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13년 1사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특히 그중에서도 수출주, 뭐 특히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하드웨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세가 좀 뚜렷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외국인들도 최근 3분의 1 연속 매도세를 보였는데 대부분 매도세가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러니까 IT, 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되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1월에 디커플링이 유발했던 환율 변동성 확대, 그로 인한 수출주 투자 심리 약화 및 실적 불확실성 확대, 그로 인해서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수출주 약세와 코스피 부진이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커플링에 따른 경계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탈동조화 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아시는 부분대로 일본 엔화하고의 상대적인 그 강세죠. 네, 그렇죠. 뭐 사실 원화도 약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일본 엔화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출에서 이제 마진이 적어들고 그 우려감이 1월 달,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대북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월 달 남아있는 기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가느냐의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은 알고 있는 재료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 그리고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니까 이전과 같이 그러니까 1월과 같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까지 그 파급력이 약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1월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경제지표, 그러니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경제지표가 얼만큼 예상치보다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락세가 나타난다면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예상치보다 개선되는 지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월 달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1월 달에는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불확실한 대외 변수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펀더멘털 모멘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3년 1, 4분기 실적은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201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반도체, 이 파란색인데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 기대감, 그리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따른 실적 모멘텀 개선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격 대비, 뭐,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지난 2월 초에 이런 수준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전개했다는 점도 한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미국, 우리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자 소비 국가인 미국과 중국, 중국이 버텨주면은, 특히 또 개선되는 조짐이 나온다면은, 네.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 100개를 팔았는데, 이 100원이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90원, 환율 때문에 80원 100개 팔다가, 이거를 조금 경기 회복되면은 180원짜리 뭐 200개나 네, 이렇게 더팔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네, P와 Q 상쇄가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D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낸드도 급등을 하고, IT업황 개선세가 맞물리면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논리의 타당성,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대응 전략 뭐딱 나오는군요. 대응 전략하고 그다음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섹터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술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1980선 전후, 1990선 전후에서의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월과는 달리 201선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주간 차트상 정배열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아마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IT 전방 산업의 우호적인 환경, 한국 과 중국 등 신정부 정책 모멘텀, 소비 트렌드의 변화 같은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 흐름을 통해서 반도체 외에도 IT 업황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신정부 모멘텀에 기인한 제약과 카지노 같은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및 중국 관련 내수주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콘텐츠 육성 정책이 뚜렷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가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논리 정연하게 핵심만 딱 짚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마켓 리더 특급 전략은 뭐 아주 명확하군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원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